다음은 필터.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또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어디 건지 한번 볼까요?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네요, 필터를. 저도 사실 중국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,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덜란드 산이네요. 2인용, 그 다음에 4인용, 3, 4인용 이렇게.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표백된 색과 표백 안 된 색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뭐 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. 네, 종이 필터였습니다. 자, 다음은 250ml짜리 아주 작은 겁니다. 테프론 드립포트인데요. 요즘 테프론 드립포트를 참 많이 쓰고 계시죠. 여기 어때요? 350짜리, 그 다음에 700짜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250짜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먼저 얘는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? 아, 이것도 중국에서 왔네요. 중국에서. 어머머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기기 되시나요? 이렇게 볼까요? 그죠? 테프론. 저도 지금 요렇게 두 개를 썼는데 요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무도 작다 보니까 한 잔요, 한 잔 커피를 딱 내려서 딱 먹고 싶을 때, 요즘은 어때요? 뭐 혼술, 혼밥 이렇게 하듯이 혼커피 혼자 내릴 때는 어때요? 물을 조금만 부었어도 되니까 드립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드립할 수 있는 드립포트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이뻐서 그냥 제가 커피 내리는 용도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고 싶네요. 다음은 드리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드리퍼는 워낙 많이 쓰고 계시죠. 타기로 된 드리퍼, 동으로 된 드리퍼,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드리퍼들도 이제 많이 보시는데, 일단 한번 어디서 만들었냐 보겠습니다. 오, 한국에서 만들었네요. 주식회사 예담 기업에서 만든 누보라는 브랜드의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.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는 아마도 어떻게요? 받침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받침할 수 있는 거. 바로 요것이 이제 1, 2인용. 그 다음에 요거는 3, 4인용. 이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때요? 기존의 드리퍼는 한 겹으로 있는데, 하나로 있는데, 얘는 어때요? 옆에도 이렇게 보온막이 있습니다. 추출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이중막을 만들어가지고 온도가 변화 적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커피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의 보존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기라든가 동도 많이 전문가들은 많이 쓰시죠. 그러니까 그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어때요? 좀 초보자들이, 일반인들이 쓰더라도 편하게 이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때요? 그런 보존력까지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바로 드리퍼였습니다. 다음은 드립 서버입니다. 드립 서버. 저도 일본에서 만든 걸 많이 쓰고 뭐 한국 제품도 쓰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누보에서도 어떻게 드립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. 제조국명은 한국이고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누보라는 어떤 브랜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냥 요 제품은 이제 중국제고, 요런 어떤 모든 조립은 한국에서 샀는데, 여기도 보면, 100, 그 다음에 200, 300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한 잔, 두 잔. 그래서 한번 여기 100이니까 여기는 120 정도 되겠네요. 120,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? 240.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커피를 얼마나 내렸는지 이게 잘 모를 때 이런 표시를 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아쉽다면 조금만 더 돌렸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게 조금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어때요? 너무 괜찮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드립을 하면 편하게 드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눈금도 이렇게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만들어졌다. 이것이 또 특징이네요. 다음은 이 안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당연히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되겠죠. 예,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그런데 유리는 똑같이 중국제가 들어있고,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보 필터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데 여기는 어때요? 싱가포르에서 또 만들었네요. 또 싱가포르 필터 한번 볼까요? 아, 여기는 도자기입니다. 도자기. 네, 도자기로 되어 있네. 도자기로. 그 다음에 스푼이 들어있고, 이렇게 서버. 아, 요거는 물론 이제 3, 4인용이니까 서버가 좀 더 크죠. 서버 크고 드리퍼도. 근데 도자기로 만드는 거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 때문에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대신에 도자기는 바로 쓰시면 안 되고 뜨거운 물에
한참 담궈서 온도를 충분히 예열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도자기 예열을 했을 때 맛의 변화를 가장 적게 주는 겁니다. 요거는 네덜란드산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네요. 네덜란드 싱가포르께 들어가 있고 누보 드립 세트가 되겠습니다. 누보 드립 세트. 자, 다음은 누보 홈브루 자동 드리퍼입니다. 자, 얘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. 굉장히 뭐 이런 기술이 필요 없고 그냥 뜨거운 물에 부어놓고 우려나는 그런 방식의 드리퍼입니다. 한국에서 만들었고 필터는 싱가포르께 들어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.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똑같이 계량 스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종이 필터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런 건 어때요? 필터를 넣고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 부으면 여기 보시면 움직이죠?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물이 안 나갑니다. 그러니까 물을 뜨거운 물 있다가 3분이나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어때요? 컵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컵이 올라오면 어때요? 눌러지면서 종이에 걸러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. 그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드리퍼죠. 근데 색깔은 이렇게 그린, 블랙,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색깔 넣는데 그 다음에 레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죠? 그 다음에 오렌지 색이죠. 조금만 더 사실은 이 제품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더 고급스럽게 좀 만들었으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좀 강력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좀 더 집에서 편리하게 내가 맛있는 커피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? 이렇게 또 닫아놓으면 향도 안 날아가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이 드리퍼입니다. 다음은 이제 콜드브루 가정용 기구가 나왔는데 저는 옛날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또 신 모델로 나왔네요. 이것도 한국에서 이제 제조가 됐습니다. 유리 제품은 중국. 여기 또 종이 필터는 역시 콜드브루다 보니까 네덜란드 필터가 들어가 있네요. 네덜란드 필터. 과감히. 아, 밑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됐네요. 제가 우리 예담 기업의 대표 이사님을 참 잘 아는데 그렇게 세련되지 않으신 분인데 이번 제품은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졌네요. 여기도 보면 필터도 새롭게 만들어졌네요. 실리콘으로. 요거는 안 써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될 거란 실은 이런 막 믿음이 막 생기네요. 이렇게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필터를 넣고 종이를 넣고 그 다음에 올리겠죠. 이렇게 커피를 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데 여기도 똑같이 스푼이 들어있고 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. 요 필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죠. 그리고 이제 물을 붓는데 여기 보시면 물 조절을 이렇게 조절기가 달려있죠. 왜? 풀어주면 물이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잠궈주면 물이 천천히 나오게 이렇게 지금은 조절기가 달려있습니다. 요것 또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한 게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딱 놓고 위에 뚜껑 닫아놓고 굉장히 이쁩니다. 지난번 제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지금은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바로 누보 홀드브루 기구였습니다.